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스마일러는 매주 수요일이 휴무이죠. 쉬는 날에는 동물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짱돌이는요, 스마일러 주위를 산책을 하고요. 짱돌이만 데리고 다니면 고양이인 이 반반이가 너무너무 서운하겠죠? 그래서 반반이도 같이 다닌답니다. 반반아, 빨리 와. 우리 반반이 정말 잘 따라오죠? 빨리 와, 반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기 때부터 미니 돼지 봉남이랑 밥 먹던 고양이 장구 기억나시죠? 여전히 봉남이 밥을 같이 먹고 있답니다. 휴일이라 더 여유 있게 나눠 먹는 것 같죠? 둘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래요. 이번에는 프레리 도그의 휴일 영상이에요.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네요.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죠? 스마일러는 쉬는 수요일이라도 다양한 일들을 한대요. 이번에는 미끄럼틀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올라가서 미끄럼틀을 쭉 타고 내려오면 된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윗부분에는 차광막도 설치했답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는 안에 동물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또 휴일에는 저도 휴식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남방 큰 돌고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에서 한 120마리 정도 서식한다고 하죠. 보호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만나기만 해도요, 너무너무 기뻐요. 자, 우리 남방 큰 돌고래를 잠깐 감상해 볼까요? 스마일러 휴일에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셨죠? 자,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스마일러 동물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